주식시장이 살아나면서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는 변액보험 상품도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투자 상품인 만큼 수익률 관리가 관건인데요. 이것을 로봇에게 맡겨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최보윤 기자입니다. 펀드와 보험이 결합된 변액보험.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돌려받을 환급금이 달라지는 만큼 전략적인 펀드 선정과 관리가 필수입니다. 보험사들은 펀드 운용을 내놓으라 하는 자산 운용사들에 맡기고 있고, 가입자들은 운용사를 택하거나 직접 운용 지시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저조한 편.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던 탓도 있지만, 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수수료 등으로 떼이고 투자되다 보니 수익은커녕 원금 보존도 어려운 까닭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인공지능, AI의 활약이 눈에 띕니다. 지난해 ING 생명과 ABL 생명이 각각 변액보험 상품에 인공지능이 운용하는 펀드를 탑재했는데 일반 자산 운용사들보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인공지능 펀드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가 되는 펀드다 보니까 시장에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취합해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러한 능력에서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제 ABL 생명의 한 변액보험 상품은 7개 펀드 운용사 가운데 인공지능 펀드가 가장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펀드는 1년 수익률을 기준으로 22%를 기록해 삼성자산이나 미래에셋 등 굴지의 자산 운용사들을 큰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아쉬운 점은 가입자들의 운용 전략입니다. 해당 변액보험 상품의 총 운용자산 666억 원 가운데 41%인 272억 원만 현재 수익률 1등인 인공지능 펀드에 투자됐습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현재 변액보험 적립액은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빠른 성장세에 반해 펀드 교체율은 4%에 못 미치고 있어 가입자들의 적극적인 수익률 확인과 펀드 교체가 필요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부인입니다.